자, 이제 금융론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아마 그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어려운 파트일 겁니다. 현금 수지 측정에서부터 투자 분석 기법까지 일단은 뭐가 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현금 수지 측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가유순 전후. 이게 돼 있어야 돼요. 매순 전후보다는 가유순 전후. 가능총 소득, 유효총 소득. 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된 금액하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세전현금 수지, 세전 수익률이라고요. 일단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세전현금 수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 세전현금 수지는 어디까지 뺀 거요? 이자까지 뺀 거예요. 원금 이자까지 뺀 거. 그러니까 내 돈으로 투자했을 때 아직 세금 효과는 따지지 않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가유순전후를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걸 외워야 돼요. 가유순전후를. 그래야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느냐,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느냐, 이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이 돼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역수를 생각하는 게 승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확실하게 잡혀 있잖아요. 세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했잖아요. 시험 칠 때까지는 지분 배당률이라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이 공식도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어림셈법의 세전 수익률입니다. 어림셈법의 세전 수익률.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비율분석법의 비대부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밑그림에서는 투자분석기법에는 할어비가 있어요. 투자분석기법이란 나무를 그린다면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분석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엄청 많이 물었다 그랬죠. 이건 당연히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커다란 그림에서는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다섯 개 있었잖아요.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세 가지가 있고 수익성 지수와 또 내부 수익률 있잖아요. 그 다섯 개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일단 그것도 많이 물으니까. 그 외에는 이제 어림셈법의 승수법 수익률법 갈라지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이다 말이에요. 원래 승수법에도 4개가 있고 수익률법에도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 세전 수익률, 다른 말은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요거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투자된 금액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세금을 아직 빼기 전 상태, 그게 세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림셈법에는 비대부채 해서 대부비율, 부채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대부 비율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집살 때 1억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느냐, 집값에 대해서 몇 퍼센트 대출받을 수 있느냐, 이게 대부 비율이고, 부채 감당률은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한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가유순전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훨씬 쉽다고요. 아셨죠? 자, 이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금융은 353쪽에 있어요. 자, 부동산 금융의 개념해서 자, 이 괄호 1번에 금융이란 단어가 있죠. 금융이란 단어가 있는 부동산 금융 하는데 이건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일단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융통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분야에서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소비자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공급자 금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 융통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들도 자금을 융통해서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하죠. 사는 사람들도 돈을 대출받아서 그렇게 하죠. 됐나요? 자, 이것만 체크하면은 353쪽은 넘어가도 돼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353쪽은 볼 거 없어요. 삭제해도 관계 없어요. 이것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십시오. 자, 354쪽에 가시면 거기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구별해야 돼요. 요거는 자기자본 조달을 한다 그래요. 자기자본 조달. 요거는 타인 자본 조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익을 배당해 주고요. 여기는 정해진 이자주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정해진 이자를 주는 거예요. 수익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예요.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는 이쪽이죠. 그럼 무슨 금융이라고요? 부채금융이에요. 실적에 따라 배당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자본, 지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펀드 가입하죠. 펀드 가입하면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실적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예요. 배당이죠. 그럼 뭐예요? 지분금융. 또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한다. 차입. 차입이 뭐예요? 돈을 빌린다. 임차인 할 때 그 차도 빌차에 빌린다 이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빌린다 할 때는 이자. 그러니까 저당금융 하면 뭐예요? 저당금융. 저당 담보로 저당 잡히고 뭘 돈을 빌리는 거죠. 저당금융 하면 뭐예요? 부채금융. 신탁금융 하면 뭘까요? 신탁도 마찬가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신탁이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 증서를 받아요. 맡긴 증서. 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탁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동산을 바로 저당 잡히고 대출 받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부동산을 신탁을 해요. 신탁을 신탁기관에게 신탁을 하면은 신탁 증서를 줘요. 그 신탁 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요. 어떻든 대출 받는 거죠. 신탁금융이든 저당금융이든 대출 받는 거죠. 대출 받는 건 다 뭐예요? 부채금융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그 지분금융은 주식이 대표적이고요. 사실은 주식이 대표적이고 이 부채금융은 채권이 대표적이에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라는 게 있어요. 리츠 나중에 배워요. 요 부채금융은 MBS나 ABS 이런 것들이 부채금융이에요. 됐나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54쪽에 지분금융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거 있죠. 요런 게 이제 다 지분금융에 속해요. 그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거기 투자자 모집이라고 써두시면 돼요. 그 왼쪽에다가 투자자 모집 방식이다. 투자자 모집. 자, 이 투자자 모집이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기역이에요. 기역. 지분금융의 기역. 지분금융의 기역입니다. 그 부동산 신디케이트 왼쪽에다가 투자자 모집이다. 이렇게.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이것도 뒤에서 설명이 돼요. 사실은. 투자자 모집이라는 거는 사업 설명회를 열어요. 어떤 이제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에 무슨 복합 상가를 개발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언제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 설명회를 엽니다. 이 사업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고 해서 수익률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방식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수익금을 어떻게 투자한 사람들한테 뭐 해주면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 신디케이트예요. 자금을 그런 식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뭔가 하면은 보통 우리 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해 주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투자하는 곳이에요? 금융기관은 대출해 주는 곳이죠? 근데 이 조인트 벤처는 금융기관이 그 옆에다 써놓은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 이렇게.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는데 공동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게 누구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기관도 공동으로 들어가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출이 아니에요. 대출이. 대출이 아니고 뭐예요? 참여하는 거니까. 배당받는 거. 배당받는 거. 다음에 디귿이 리츠예요. 디귿이 리츠. 아까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 다음에 리얼은 펀드예요. 간단하게 펀드예요. 펀드. 뭐 길지 말은 길지만 간단하게 뭐라고요? 펀드. 이렇게. 다음에 부채금융은 저당금융, 신탁금융.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있죠. 사채. 사채가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다음에 리얼은 자산담보부 증권 ABS라고 돼 있죠. 그 안쪽에 MBS도 있어요. ABS, MBS 이런 거는 다 부채금융이에요. 다음에 미음은 보지 마세요. 일단 미음은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돼 있어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기역, 미연, 디귿, 리을까지만 보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문제 풀이는 나중에 조금씩 해드릴 거니까 지금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시면은 356쪽에서는 위는 볼 필요 없고요. 여기는 직접금융, 간접금융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밑에 주택금융에서 소비금융, 개발금융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개발금융이 공급자금융이에요. 지금 아까 이거 했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 페이지에서 볼 거는 딱 그 두 단어밖에 없어요.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개발금융, 공급자금융이요. 다른 거는 다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357쪽에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357쪽에 다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저당의 개념 몰라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뭐 중요도가 낮고 358쪽에서도 마찬가지.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 삭제 정도는 아니지만 참고. 참고로 보는 거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10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10분의 1도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요. 다음에 네, 저당 대출의 위험과 이자율 결정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요 뜻만 알면 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두 가지 뭐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 있지만 일단은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돈 빌려간 사람이 안 갚을 위험이에요.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은 만기 전 변제 위험이라고도 하죠.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만기가 되기 전에 갚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을 이 두 개, 괄호 1번과 괄호 2번의 위험들은, 동그라미 1번,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인 거예요. 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을 해버리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찍 갚아버리니까. 근데 주로 어떤 때 일찍 갚는가 하면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갔을 때 시장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갚아버리거든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상환을 받아버리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변동금리로 대출해 줬다고 할지라도 이게 일찍 갚아버리면은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예, 물론 채무 불이행보다는 낫겠지만 채무 불이행은 더 큰 위험이죠. 이때는 대신 뭐가 있으면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실행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게 담보를 실행한다고 해서 대출해준 자금이 100%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꼬박꼬박 갚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됐죠? 그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됐죠? 자, 그럼 결국 보십시오. 이 여러 페이지가 있어도 몇 페이지 지금 벌써? 353페이지부터 360쪽까지 한 8페이지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몇 개 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8페이지에서 체크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채무
불이행 위험하고 조기 상환 위험 다른 것들은 뭐 참고로 보거나 그냥 삭제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360쪽에 가시면은 거기 이제 저당 대출의 이자율 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핵심 정리에서 그 박스 안에 대출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더하기 위험에 대한 대가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뭔가면은 그 대출 이자율이라는 거 있죠. 맨 앞에 그 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명목 대출 이자율이란 얘기예요. 명목 대출 이자율. 근데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는 굳이 이걸 안 써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걸로. 명목으로 돼 있어요. 실질이 아니고요. 예. 이자에서는 그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출을 빼고, 그냥 명목 이자율 하면은, 요거는, 화폐로 빌려주고 화폐로 돌려받을 때 말하는 이자율이요. 그러니까 화폐 표시 이자율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하면 화폐로 표시한 이자율. 실질 이자율 하면은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이요. 이렇게 실물자산 표시 이자율. 이게 뭔 소린가 하죠 지금. 네? 이거를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문장을 될 수 있으면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10만 원을 주고 돈으로 11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 쉽죠? 이게 무슨 이자율? 오,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이제? 이젠 쉽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요? 쌀 10말 빌려주고, 쌀 10말 돌려받으면, 11말 돌려받으면, 이자 몇 프로요? 이자 10% 맞죠? 이자 10%잖아요. 쌀 10말 주고, 11말 돌려받으니까. 이게 무슨 이자율?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책상 10개 빌려줬다가 11개 돌려받으면 이거 실질 이자율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세상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살고 있다고, 이런 세상.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명목 세상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근데 쌀 한 마리에 만 원 했어요. 쌀 한 마리에 만 원 해요. 돈을 빌려줄 때도 만 원, 돈을 받을 때도 만 원 해요. 그러면 돈으로 10만 원 빌려주고 11만 원 돌려받으면 쌀 10말 값 빌려주고 쌀 11말 값 돌려받죠. 맞아요? 그럴 때는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으나 쌀로 빌려주고 쌀로 돌려받으나 같은 거죠. 맞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들? 그러면 쌀 한 말에 만 원 하던 것이 쌀 한 말에 만 천 원으로 올라보세요. 만 천 원으로 올랐어요. 쌀 10말값 빌려주죠. 돈 10만원 빌려주면. 자, 그러면 11만원 받으면 명목상으로는 이자 몇 프로 받아요? 명목상으로는 이자 10% 받죠. 근데 쌀이 11,000원으로 올라가면 이 돈 11만원으로 쌀 몇 말을 살 수 있어요? 10말밖에 못 사죠. 그러면은 돈으로는 10만원 빌려주고 11만원 받아서 명목상으로는 이자 10% 받지만 쌀 10말 값 빌려주고 쌀 10말 값 받았다고요.
맞아요. 쌀 10말값 줬잖아요. 쌀 10말값 받았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없는 거지. 명목상으로는 10% 받았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몇 프로요?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10%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몇 프로밖에 안 돼요? 0%밖에 안 돼요. 왜 그래요? 인플레가 10% 발생했기 때문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실질 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게 돼요. 되셨죠? 됐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명목 이자율은 뭐 더하기 뭐다?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율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인플레이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지금 연금리가 2%인데 2%인데 인플레가 3%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기본식이에요. 기본식. 근데 지금 그 우리 교재에서는 명목 대출 이자율을 하고 있죠. 대출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실질 이자율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율을 더해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율을 더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항상 이게 기본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대출을 해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게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본식은 이겁니다. 기본식은 항상 명목은 뭐 더하기 뭐라고요?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율이라고요. 이게 기본식 됐습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대출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보충학습에 융자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조금 전에 공부한 대부 비율과 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대부 비율 봤잖아요. 비대부채, 비대부채 있잖아요. 그 대부 비율하고 요 융자율, 융자 비율이 같은 거라고요. 지금 다들 왜 그러세요? 이제 기력이 다 됐습니까? 좀 오늘 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래서 좀 힘든 것도 있죠. 예. 좋아요. 예, 오늘 오후 6시까지 할까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융자 원금, 융자 잔고, 자 밑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있잖아요 밑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명목 이자율은 더하기 실질 이자율 더하기 기대 예상 인플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상할 때 얘기고요. 예상이란 말을 빼도 관계는 없고요. 예상 명목 이자율 하면은 예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식이라고요. 이게 기본식인데 대출해 줄 때는 대출 받는 사람, 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61쪽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자,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데,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 361쪽 그 내용만 중요하지, 넘어가시면은 막 그 핵심 정리 코픽스와 뭐 CD 비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는 지금까지는 사실 요거 지분금융 부채금융은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기초개념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시험에 언급될 때 어떤 내용이 언급될 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율 같은 거 예상 인플레이율 뭐 이렇게 실질금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자, 그래서 이게 금융론에서는 크게 세 개 파트예요. 저당 상환 방법.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론 서론을 한 거고요. 출제는 주로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 저당 유동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또는 자금 동원 방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저당 상환 방법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다음에 저당 유동화와 자금 조달 방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잘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요 위에 거는 그래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저당 유동화의 구조,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리츠, 아까 부동산 투자 신탁 또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는 그 리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놈하고요. 아까 지나갔습니다. 신디케이트 등등. 아까 조인트 벤처도 있었죠. 그런 이제 자금 조달 방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개밖에 안 되지만 요놈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츠. 리츠에서 많이 나와요. 뒤에 내용들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간,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요 뒤쪽으로 가면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이건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건 뭐 한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이런 정도예요. 자, 먼저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금융기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금융기관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마진을 먹는 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예대마진이라 그래요. 근데 고정금리라는 거는 뭐를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대출금리를 고정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금금리라는 것은 들쭉날쭉할 수가 있거든요. 예금금리는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대출금리를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이만큼의 예대마진, 처음 출발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 20년 만기다, 10년 만기다 대출을 해주면 원래 의도는 이만큼의 마진을 먹어야 되는데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예대마진을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 커졌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수익이 들쭉날쭉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위험이라는 개념 했잖아요. 그 위험이라는 개념은 들쭉날쭉하면 위험이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먹으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들쭉날쭉한 것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떨어질 때 금리 상승이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수익성이 악화되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이 일찍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찍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 굳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상황에서 일찍 갚고 새로 대출 받으면 그 사람은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잖아요. 수익성이 개선될 것 같지만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조기 상환. 만기 전 변제를 해버린다고요. 이때는. 그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출자 부담. 자, 요거 표현 조심해야 돼요. 이 지금 시중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난 이후로는 이게 기자들이 막 별의별 기자들이 다 생겨가지고 예, 기자들 숫자가 엄청 늘었어요. 근데 이 기자들이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해요. 이 대출자를 돈을 빌린 사람을 대출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자들이. 잘못 쓴 거예요. 대출자는 누가 대출자예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기사를 썼는데 차입자라고 해야 되는데 대출자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차가 빌차예요. 빌차, 임차 이렇게 소비대차할 때 대가 빌려주는 거고 차가 빌리는 거예요. 소비대차 들어보셨죠? 예, 금전 소비대차잖아요. 예, 거기서 대는 빌려주는 거고 차는 빌리는 거. 대출자는 빌려준 사람이고 차입자는 빌린 사람이고 대출자가 부담한다고요.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금리 변동 비용을 부담한다고요. 그러면 변동금리는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 시장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지 않나요? 항상 이게 시장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해도 금리는 항상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때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는 차입자가 부담, 차입자 부담.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한다 그래요? 차입자한테 전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대출금리 변동금리죠. 이 대출금리요. 요거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기준금리가 일종의 예금금리라고요. 요거는 마진이 되는 거, 마진. 요게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가산금리가 신용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금리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실질금리에다가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마진 같은 게 사람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이게 이건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식은 항상 이겁니다. 기본식은 이건데 이제 대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가산이 돼야 된다고요. 위험 대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식은 저거고요. 여기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여기에서 달라진다고요. 마진에서. 됐나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인데 예, 여기는 다 뭐와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실질금리와 인플레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가산, 위험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진에, 가산금리에 위험에 대한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식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그러면 이 예금금리는 이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예금금리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계에서 뭐 이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갈게요. 코픽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코픽스 지수. 옛날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어요. CD 들어보셨어요? 보셨어요? 사보셨나요? 예? 아,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돈이 조금은 있으신가 봐요. 지난번에도 혹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빨리 뭐를 사야 된다 할 때 금 말씀하셨죠? 그런 거 보면은 돈이 좀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CD. CD라는 거는 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여윳돈이 있을 때 CD를 산다라고 하지만 사실 CD는 이제 예금 통장이나 다름없어요. CD 왜 우리 은행에 예금하면은 예금 통장 만들어주죠.
예금 통장 만들어주면서 이제 뭐 예금주가 누구고 막 그렇게 또 사인이나 도장 찍어서 앞에 딱 저거 붙이잖아요. 이렇게 위조 못하게. 그죠? 그러면서 맨 뒤에 약관을 보면은 본 예금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금지하며 본인한테만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예요. 예금 통장인데 거기에 예금주를 안 써놓는다고요. 예금 통장입니다. 그게 그냥 예금 통장인데 이름을 안 써놨으니까 이걸 아무한테나 팔 수가 있다고. 이게 파는 거죠. 준다, 아, 주려고요? 그럼 줘요,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 주는 거지, 돈 받고. 아니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할 때도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어느 정도는, 이게, 예, 그, 검은 자금 있죠, 검은 자금. 검은 자금을, 이렇게, 예, 제1금융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고안한 게 바로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예, 예전에는 요거 가지고 이제, 예, 이 기준금리를 많이 했어요. 그게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그 양도성 예금 증서 그 예금하는 그 예금 이자율이 그날 그날 바뀌어요. 예금 이자율이.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대출을 받으면 그 양도성 예금 증서 예금 금리에다가 가상 금리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석 달마다 바뀌거든요. 그게 이제 석 달짜리예요, 예금 증서가. 석 달 뒤에 가서 또 대출 금리를 바꾸는 거예요. 석 달 뒤에 대출 금리를 바꿀 때는 석 달 뒤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또 가상 금리를 더해서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왔었거든요. 그게 CD라는 거예요. 양도성 예금 증서. 근데 이 코픽스 지수라는 거는 시중의 은행들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을 때 양도성 예금 증서로만 예금 받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1년 만기 정기 예금도 있고 정기 적금도 있고 보통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은행이 갖고 있는 돈에서 대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적금에서 들어왔는 돈이든 예금에서 들어왔는 돈이든 보통 예금에서 들어왔는 돈이든 다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금리는 높고 어떤 금리는 낮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정기예금 금리, 정기적금 금리, 보통예금 금리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균적인 예금 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행이 갖고 있는 이 돈에 평균 예금 금리가 바로 코픽스 지수예요. 평균 예금 금리예요. 그러니까 8개 예금 상품이 있어요. 그 8개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가 코픽스 지수인데 그 코픽스 지수를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코픽스 지수 대출 받을 때? 맞아, 이 동네가 또 돈 있는 동네죠. 은행에 대출을 별로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그냥 상담만 받으러 왔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코픽스 지수 얘기할 겁니다. 코픽스 지수는 8개 시중에 8개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 가중 평균 금리. 이거는 일종의 무슨 금리요? 예금 금리죠. 이거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예금 금리인데 또는 대출 기준 금리죠. 근데 이거를 잘못 출제해서 대출 금리라고 잘못 출제를 했어요. 문장이 길었어요. 그 지문 문장이 길었는데 대출 기준 금리다 또는 이 8개 예금 상품의 가중 평균 예금 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출 금리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코픽스 지수는 제가 또 그거를 또 매의 눈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중복답을 찾아냈어요. 그 찾기 쉽지 않았거든. 그게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안 됐다. 당연히 맞는 말인 것처럼 지나가는데 이거는 대출 기준 금리다 또는 무슨 금리 가중 평균 예금금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다 해서 틀린 지문이 됐어요. 그래서 중복답으로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거기 361쪽에 괄호 1번의 고정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밑에 변동금리에서 대출금리 박스가 있죠. 거기에서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하는데 지금 CD는 잘 사용 안 해요. 이제 CD는 잘 사용 안 하고 뭐를 사용한다고요? 기준금리를 많이 사용해요. 6개월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준금리
그 밑에 그 코픽스 금리를 많이 사용한다고요. 됐나요? 자, 일단은 요 정도. 요 정도로만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가시면은 그 핵심 정리 코픽스와 CD 비교 있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다음에 심화학습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죠. 심화학습은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심화학습 있죠. 요거는 중요도 자체가 낮아요. 왼쪽에 심화학습은 그나마 좀 해야 되는 건데 오른쪽에 심화학습은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10년간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364쪽에 기타 저당 있죠? 기타 저당. 여기에서도 역저당 한 개밖에 할 게 없어요. 역저당 한 개. 다른 거는 10분의 0이에요. 10분의 0. 역저당 한 개밖에 없어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자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